안녕하세요.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느 농장에 또 갔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라우를 총 집합을 시켜봤더니 어머 세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라울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아이는 없고 왜 라울만 이렇게 있느냐고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문가드니스 꽃대를 잘랐더니 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라울 꽃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아 저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울 어머 세상에 저도 모르게 꽃대가 훌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대를 잘라서 말리는 중이에요. 어떤 아이를 잘랐냐면 요게 한 3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머 세상에 나도 모르게 꽃대가 훌쩍 자라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어느 분은 다 자른다 어느 분은 안 자른다 왕왕왕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개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꽃대를 왜 자르냐면 이 꽃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야가 안 예뻐져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입장이 쪼그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기 때 꽃대를 자르지 왜 이렇게 꽃대를 클 때까지 놓아 두었냐고 또 궁금하잖아요. 너무 아가야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아가야 꽃대를 자르면 금방 옆에서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하나 자르면. 그래서 저도 꽃대가 조금 더 크면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꽃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꽃대가 훌쩍 커서 이렇게 꽃이 피어버렸어요. 제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잖아요. 이거 어느 농장이 아니고 다 제 아이예요. 제가 라울 아메치스를 좋아해서 저는 아직까지 분에 심겨진 게 딱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수영이 다 잡혀 있고 그래서 분에 심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에 심기 전에는 잘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아가를 분에 옮기면 아가들이 아야하고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입장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저희 집에 온 지 한 4, 5개월, 6개월 됩니다. 이런 아이들. 많이 이제 이제 엄마들이 그러죠. 아, 야물어졌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아이들이 어머, 나도 모르게 꽃대가 자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꽃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야가 영양가가 꽃대로 다 가고 로제트가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육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가야를 키우는데 저는 꽃대를 이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쉽게 자릅니다. 이렇게 요 정도 너무 작 밑에 자르면 이 아이가 또 상처가 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꽃대를 이렇게 바로 잘랐을 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물 줄 시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이 꽃대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가 충분히 말라 있을 때 물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꽃대로 사이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줄기가 까매져요. 그래서 꽃대 자르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꽃대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얼굴 로제트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을 꽃대를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얼만큼 꾸덕꾸덕해지냐면 제가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키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를 보면 제가 이게 지금 며칠 전에 3일 정도 된 아이, 꽃대 자른 아이. 근데 이보다 더 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후에 물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보통 물 주기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꽃대를 잘라주고 로제트가 변하는 게 싫다 그러면 꽃대를 잘라주시고 아 나는 그래도 꽃을 봐야지 그러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그건 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꽃대를 잘랐으면 저처럼 이렇게 말립니다. 언제까지냐면요. 밑에 밑둥이 제가 그 며칠 전에 했던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덜 말랐잖아요.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를 말리면 여기 아래에 자른 부분이 꾸덕꾸덕해져요. 그럴 때는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저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 판에 이렇게 싣고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한 아이의, 아가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제 곁을 훅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육맘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 보면, 아우 저거 얼만데, 저거 얼만데, 어휴 몇 개나 샀어, 몇 개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구매도 합니다. 구매도 하지만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분양 아이를 개체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잘 키워서 또 이렇게 하나의 성체가 되면, 요런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갈이 하면서 하나씩 떨어지면 꼭 이렇게 심어 놓다가 어느 정도 크면 분에 심죠.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울을 오늘은, 다른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라울만 하면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미로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어머, 근데 이 아이 꽃대는 뭐야? 이렇게 하시고 쭉 보면, 맞아요. 이 아이 꽃대는 꺾지 않은 상태인데 왜안 꺾었냐면요. 제가 요즘에 농장 다니면서 개체수 늘리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청 잘생긴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유,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로제트가. 그래서 이 꽃대에 꽃이 피면 씨를 받아서 제가 한번 씨를 뿌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히 제가, 꺾지 않은 꽃대입니다. 이렇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꽃대를 자르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꽃대를 자릅니다. 그리고 라울은 국민이라고 해서 물론 많이 구매하세요. 그런데 농장에 가면 이렇게 입장이 금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을 한 가득 머금고 있잖아요. 제가 1년 키운 아이가 겨우 이 정도인데요. 3년 혹은 4년, 5년 키우신 제 고수분의 그 라울은, 아유, 색상이 엄청 예쁘답니다. 저는 아직 그게 없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제가 이 아이, 요 아이가 제가 보니까, 아유, 세상에 새록새록합니다. 19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저희 아파트에 장이 열릴 때한 포트, 왜 저렴한 거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그 포트를 처음으로 제가 해서 금박한 화분에 멋모르고 그랬죠. 사실은 그때는 모를 때니까 이런 화분에 옮겨놓고, 아유 아가야 잘 자라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입장이 다 떨어지고 정말 앙상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12월 15일 날 키핑장에 이사 와서 두달 정도 지난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장도 다 났고, 자리가 잡혀 있죠. 얼만큼 잡혀 있냐면,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지만 요렇게 아이들이 입장이 불규칙적이고 엉성하죠. 그런데 이렇게 쭉 고르게 자랐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데려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야 이뻐집니다. 그리고 얼만큼 더 이뻐지냐면, 저는 제가 이 아이만 해도 사실은 저는 그냥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하지만, 이제 고수님의 다육맘들은 아유 저걸 이쁘다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 아이보다 색상이 훨씬 이뻐지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은 라울이어도, 저희 어디 농장 아니고요,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라울 좋아해서 얼른 예뻐지기를 기다리면서 농장 갈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제가 데려왔던 아이들이 글쎄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꽃대를 잘라준 지한 2, 3일 정도 됐지만, 조금 더 기다린 후에 물을 주고, 꽃대는 이렇게 해서 꾸덕꾸덕해지고 말라지면 요 아이처럼 제가 요렇게 밭에다, 이렇게 밭에다 꽂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아이가 뿌리가 잘 내서 한 아이가 돼서 이렇게 화분까지 옮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물러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울만 가지고도 꽃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봄에 이렇게 아이들을 점검을 해주어야 또 여름에 또잘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잎꽂이, 그다음에 적심 다 하지만, 올 봄에 유난히 아이들이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핀 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